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푸딩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푸딩입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레프트 웨이라는 미스테리 공포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이 게임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의 미친 번역으로 해드릴게요. My name is 푸린. I'm alone. 난 혼자다. 난 조용하다. 오케이. 완벽했어요. How did I get here? 여길 가졌다. 얻다. Remember. 기억하다. 난 여길 얻은 걸 기억한다. 좋았어. 미쳤다. 번역. 거의 끝났어요. 지금. 이거를 컨트롤을 어떻게 하지? 자, 이런 식으로 하네요. 아우, 이거 뭔가 신기하다, 게임이. 이런 게임은 보통 2D로 되는데, 얘는 3D가 되네요. 여자 주인공인가봐요. 어이씨. 옆으로 가기 진짜 힘드네. 6 마트. 마트 6개. 6개 마트. 미쳤다. There is a door at the side of the building, but it's locked. 저 이 문장을 요약하면 잠겼다. 미쳤다. 역시 나 이번에 미국 가는데 번역가 필요 없다. 번역가래. 그 번역해준 사람 필요 없어요. 진짜 진짜로. 자, 이번에 미국 가잖아요. 근데 제 정도 저 정도 영어 실력이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자신감이라 했거든. 아, 여기 왜 못 가는 거야? 얘 위로 갈 수 있나, 걔네? 다운. 3 다운. 3 4 다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 저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나무가 쓰러져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지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림 보고 맞췄습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돼? 차. 아, 차 이거 주차를 왜 이따구로 해둔 거야? 이런 애들은 아주 그냥 딱지를 먹여야 돼요. 나무 밑에 뭐가 있다는 뜻이라고요? 아니, 눌렀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여기잖아. 여기네. 열쇠를 얻었습니다. 나 이런 여기 있지 알았지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서 제가요 옛날에 영어 몰라가지고 그 뭐냐 화장실이 밑에 방금 저 나 쳐다보고 있는 가면 아니야? 저거 봐봐. 저거 보여 여러분? 저거 저 두 개 위에 쓰레기겠죠? 와, 저거 섬뜩하다 너무. 마스크. 칼툰 마스크. 약간 저런 만화 마스크. 그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정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토달 게 아닙니다. 이게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 하면 안 돼요. 난 여길 갈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 뜻이군요. 예, 들어갈 수 있대요. 맵을 얻었다. 정말 좋은 게임이군. 허스키 가든. 니코 유부님 후원 2300개 감사합니다. 2300개 후원 고맙습니다. 방송 그 문은 쉽게 열리지 갑니다. 않지만 제 앞에서는 쉽게 열립니다. 예, 제가 또 공포게임 자리 프리디기 때문에 제 앞에서는 쉽게 안 열릴 수가 없어요. 여기 열쇠를 또 얻었죠. 열쇠 얻으면 여기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나이스. 너무 잘하고 있죠 지금. 뭐야. 아, 깜짝이야. 이거 마네킹 왜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대요. 두 개의 마네킹이. 허든킹 가든에 무엇인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지도를 뭐 중간중간에는 내가 볼 수가 없네요. 이게 무슨 마네킹의 마을인가 봐.
마네킹이 막고 있어요. 뭔가 도시가 되게 저게 뭘까? 마네킹이 앉아있는데 거기는 넘버가 써져있고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기 오른팔이가 1, 왼팔이가 그러니까 오른팔이가 1, 머리가 2, 그리고 왼쪽 다리가 3, 그리고 왼쪽 팔이 4 라고 써져있네요. 어? 역시 난 천재야. 여러분 봤어요? 또 키 얻은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게이머의 재능입니다, 여러분들. 게이머의 재능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모든 곳에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템이 나와. 진짜야. 일로 가서 나 일단 모든 곳에 이제 스페이스 누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른쪽 딱 봐도 여기 열쇠야, 진짜. 나 무조건 알아요. 딱 봐도 저 집 못 들어갑니다, 딱 봐도. 자, 여기가 뭔가 주유소 같이 생긴 곳에 한번 가볼게요. 일로 와서 일로 찾았어. 이쪽에 와서 아 이게 이거네요. 그러니까 you may live from this way, but you have to open the book to find the page where the missing mannequin parts are the same as the mannequin in the bus, the other of the book 이라고 하네요. 그니까 제가 넘기는 게 아니라 알아서 넘어가지는 거가 좀 있습니다. 야채님 어서오세요. 그니까 찾아야 된대요, 그 책의 종이를. 그니까 저 종이들이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네킹 있는 부분 쪽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는 게 아닐까? 그러면 마네킹 주변에서 페이지를 찾으면 있지 않을까? 나 지금 해석 미쳤니? 조금 멋있었어 나? 약간 지적이어 보였어? 나 이거 카스에서 카운터 스트라이크 숨바꼭질에서 봤어, 저 말. 일로 갈 수가 없네요. Animal book my way. Book my way. 책 날 길. 동물 책 날 길. 역시 사람은 아무데나 가봐야 돼. 그래야 템이 나온다고요. 좋아요. 동물 조각들의 길을 막는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건 줄 알고 있었어요. 역시 제가 해석한 거랑 똑같군요. 내가 동물 귀여워서 봐줬다. 잡지 가판대에서 잡지. 아 그래요? 잡지 봐야 돼요? 오케이. 봐야 될 게 많네요. 귀찮게 하네 진짜. 나 바쁜 사람인데. 일단 오케이, 잡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가서 이 앞에서 여기 있구만. 이게 아까 순서인가? 저 마네킹 너무 이상하게 생긴 슈렉처럼 생겼는데? 아까 순서가 뭐였죠? 1 4 3 2 1 2 3 4였나? 순서를 맞춰야 한다고요? 어떻게 순서를 맞춰요? 옮기는 게 있어 이게? 나 포스터 숫자 기억 안 나는데? 나 그거밖에 기억 안 나. 그거 그 오른손 머리 그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 2 1 3 1이었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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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G로 못 가요. 아 요즘 G로 갈 수 있는 거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G로 안 가지는데. 나 머리가 이었어. 그럼 여기부터 해가지고 그럼 여기 얘부터 1로 봐도 되는 거예요? 1이 오른손이었거든. 아니 뭐가 오른 너무 기괴하네.
아닐까? 1이 오른손이었으니까 이게 아닐까? 그리고 얘가 머리였, 2가 머리였고 3이 오른쪽 다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 얘인가? 왼팔이었어. 아니 그림 그림 말고 페이지의 숫자가 아닐까? 맨 뒷장은 아니라고요? 아 얘는 아니야? 아, 1, 4, 3 여기부터 2에 맞춰 한다고? 아 근데 이게 그럼 얘가 머리야? 이렇게 1, 4, 3 맞춘다. 여기가 2, 요게 1. 그럼 오 왼팔이 3.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봐봐요. 내가 이 위부터 어떻게 맞춰야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머리 그러니까 아까 순서는 버스 안에서 봤던 마네킹의 순서는 1이 이제 오른손이었고 2가 머리였고 3이 이제 오른쪽 다리 아 왼쪽 다리였고 4가 왼쪽 팔이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른손 팔 머리 왼쪽 다리 팔 이렇게 맞추는 거야? 이게 안 나간다니까? 나가는 게 없어. 나가는 키가. 있네. 몰랐지, 나는. 게임이 불친절하네. X라니. X키 처음 써보는걸? 1, 2, 3, 4네. 1, 2, 3, 4. 그럼 여기부터, 오른팔, 머리, 오른다리, 오른팔, 머리, 왼다리, 왼팔. 맞잖아, 그러면. 이리로 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 맞네요. 내가 그걸 물어본 거지, 그걸. 그러니까, 여기가, 오른팔. 오른팔이 없는 걸 해야 되나, 있는 걸 해야 되나? 오른팔 다 있는데 나머지는 얘는 오른팔이 없는데 아니 그림으로 뭘 모르겠어. 일단 1 얘도 오른팔 없고 얘도 오른팔 없어요. 머리 없는 거. 왼다리 없는 거. 가려지면 안 되는 건가? 얘는 머리를 뭐로 해야 되는 거야? 얘로 해야 되나? 얘를 이렇게 따면 다 가려지는데? 같은 페이지 중복이 가능하다고요?
얘가 머리잖아. 그럼 머리는 얘 아니야? 그러면? 머리는 얘고. 얘가 오른 다리잖아. 아, 얘가 왼 다리잖아. 그럼 얘 아니야? 얘 오른팔 없는 게 맞는데? 얘가 얘인가? 그러네. 이씨, 거지 같은 퍼즐. 가자. 아이 또 좀 딱 보고 좀 알아볼 수 있게 좀 만들어주지. 너무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머리다. 은근 귀엽네. 밟아서 넣고 싶다 다시. 나 두더진 줄 알았잖아. 디귿 한 줄 알았어요. 내가 얻은 템들은 또 따로 못 쓰냐? 와, 요 집이 왜 이래요? 아, 삽 만들어서 이렇게 빼내야 한다고? 아, 그 삽, 머리 얻었었죠. 그럼 삽에 몸통을 좀 얻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가리지 않고요. 저쪽으로 가자. 일로 가서 뭔가 딱 봐도 이 의자 수상하다. 사람이 수상하다고 다 수상하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여기 와야 된다 했었죠? 여기 도착했어요. What? Do not enter. 엔터가 없다. 완벽하다. 아, 소파는 세이브 포인트예요? There is a chain and padlock at the gate. 아, 게이트가 저걸로 잠겨져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 귀신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란 뜻이라고요? 내가 했던 해석이랑 비슷한데? 나도 알고 있어요. 아,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그러니까 키보드 하나 사줄까 생각했다니까. 삽 먼저 만들죠. 삽이 찾고 있어요 지금. 혹시 제가 가다가 놓치면 좀 말 좀 해주세요. 사바 어딨니? 어딨니? 이런 쓰레기 더미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게 없네요. 지도요? 지도 먹었는데 지도 어떻게 보는지 아직도 몰라요. 어! 아, 인벤토리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아,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컨트롤이 지도네. 나는 진짜 이런 키를 가진 게임을 처음 봤다니까? 어떻게 시프트가 인벤토리 창이냐. I나 탭이나 다 눌러봐도 안 됐는데. 들어가졌네요? 아까 안 들어가진 것 같은데. 저기 아까 동물 조각상이 막고 있었던 곳이고, 딱 봐도 이쪽 숲을 쪽을 뒤져보면은, 삽이 있지 않을까? 아, 그니까 지도가 컨트롤이고, 아이템 창이 시프트야. 아, 나이스. 좋아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 아닐까? 아, 나 키를 부르니까, 씨. 컴바인 눌러서 이거 하면, 와하! 봤습니까? 내가 바보같이 유저 안 쓰고 바로 컴바인 누르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근데 내가 옛날에는 내가 방송 처음 할 때는 영어 게임 그냥 무작정 했었는데 요즘은 내가 영어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영어 게임이 익숙하지가 않다. 맨날 한글 게임만 찾아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 훨씬 뻔뻔했는데 영어 게임을 자주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일단 이 좀 귀엽게 생긴 친구부터 좀 삽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나와 임마. 너 언제까지 거기 막혀 있을 거야? 사람이 걸려 넘어져요. 이런 건 좀 손으로 뺄 것이지.
일단 애기 인형을 얻었고요. 옛날에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 화장실 체육관 밑에 그 바닥 부분이 이제 공사 중이어서 거기가 정말 약하다. 그래서 그거가 잘 부셔진다라는 힌트가 있고 그 힌트를 봐야지 그 화장실 밑에 부분을 부시는 게임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망치로 모든 맵을 때렸습니다. 뭐지? 왜 길이 없지? 이러면서 망치로 진짜 그쪽에 있는 모든 맵을 때렸더니 화장실 문이 열렸어. 나 그러면서 깼었는데 추억이다. 남들 10초면 깨는 거 저는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들 10초면 깨는 거 저는 거기서 30분 동안 벽 쳤었는데 하물며 그때는 시청자도 없었어가지고 해석해주는 분들도 없어가지고 이거 인형을 뭐 해야 되지? 아 오케이 나 감 잡았어. 또 공포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영어를 몰라도 척하면 척이라고. 이 인형으로 저 자물쇠 부시면 돼. 인형 발 잡고 머리로 자물쇠 내려치면 돼. 내가 해봤어. 인형 머리 안에 열쇠가 있다고 잠시만요. 저 열쇠를 어떻게 여는데요? 이거 아니야? 오케이. 안 돼! 아니 인형 머리에 열쇠가 있으면 다리 잡고 내려쳤으면 인형 머리에서 열쇠가 나왔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간 곳이 없는데 뭔가 부술 물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주먹? 체크가 뭔데? 세이브 좀 합시다. 아 체크로 물건 확인할 수 있다고요? 아 이게 체크였어? 오 고마워요. 나 저거 못 봤었어. 이 열쇠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 열쇠를 잡아서 내려치면 돼요. 진짜예요. 나 해봤어. 좋아요. 와 이 공원 분위기 왜 이래. 돼지가 있는데 여기 호빵맨이 있는데 귀엽게 생겼다. 양아치 아니야? 동전 먹고 튀었어요. 남들 자고 있을 때. 동전이 맞나? 더 코인. 뮤지엄 사이즈 위스 스트렌지 패턴 오니? 이쪽 뒤로 나. 저게 뭐니? 막 보스전 이런 거 아니지? 아 여기서 진엔딩 보려면 코인을 먹어야 돼요? 저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런 영어 게임 잘하는 법 알려줄게. 내가 이 주인공이 되면 되는 거야. 내가 이 주인공이 돼서 느낀 감정을 그대로 나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돼. 봐봐요. 이 버튼을 눌러볼까? 누르지 말라고 써져있다. 하지만 내 호기심은 참을 수 없다. 누른다. 아 아닌가봐요. 예.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도. 아 그 안에 동전을 넣으라고요? 나도 알고 있었지. 안되는데 앞에 가서 넣어야 되나? 안되는데 there is 뭐 슐라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Japanese rain
일본에서 이제 그 비가 내리면 그렇게 하는 인형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크네. 비가 안 내리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 저 뒤집으면 비가 내리는 거지. 테루테루 인형. 그거네. 동전이 안 넣어진. 정확히 가서 써야 한다고요? 구멍에? 이 정도면 거의 정확한 것 같은데? 씨, 깜짝이야. 아, 이런 게 왜 있는 거야. 픽추르? 픽추르? 픽털? 앤드 더 캡션 스타팅 퍼펫트. 이걸 다 넣을 수 있는 거, 다 열어야 되는 건가? 얘도 인형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열어야 되네. 그냥 동전을 찾아야 되겠네. 내가 돈이 많았으면 됐는데, 아주 그냥 요즘. 카드만 됐었어도 그냥 바로 긁었을 텐데. 요즘 시대에 무슨 동전이야. 나 진짜 요즘 카드 안 되는 곳이 제일 화난다니까요, 진짜. 카드만 됐었어 봐. 바로 그냥 카드로 긁었지, 내가. 잠겨있고요. 그 인형이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었다. 이런 잠겨있는 문은 이 사파다면 다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예요. 안 열리네요. 벤치마다 동전 있는 거 아니냐고? 없네. 이 맵에 진엔딩 코인 있다고요? 오케이, 나 돈 좀 뜯고 올게요. 야, 너 돈 있냐? 고맙다, 야. EXIT. There are many things on the table. There a piece of paper. 슈그라는 조그만한 맵이 있는데, 일단 이제부터 이건 제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얻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지? 체크. 조그만한 파츠래요. 그렇구만. 그게 그거지. 익사이트. 익사이트? 뭐 슈구 뜻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열쇠를 부시라고요? 열쇠를 부시라는 게 뭔 말이지? 아, 열쇠랑 조합이 가능하다고? 얘랑 얘랑? 와, 미쳤네? 다른 곳, 아까 잠겨져 있는 곳도 열 수 있을까? 너무 화나요. 여기 세이브 있다. 안녕, 토끼야. 조합상인가봐. 일단 세이브. 세이브는 사랑입니다. 일단 세이브부터 하고, 기승전 세이브 가고, 좋아. 여기도 열리죠? 야! 너 돈 좀 있냐? 고맙다, 야. 맞기 싫으면 줘라 빨리. 너도 있어? 씨. 다 내 거야. 씨. 조심해. 나 삽든 여자야 지금. 삽될 수도 있어. 밑에 토끼 있었어. 봐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토끼 안 보여 이거? 저 사슴 말고 이거 이 조그만 거 이거. 동심이 없는 사람들아. 이제. 분수대 봤냐고요? 이게 분수대 못 봤는데. 뭐 얻었어요, 여러분. 이게 진엔딩 조건입니까? 이거 전갈 같은 거. 쩔었다. 사용. 아니, 사용했잖아. 너 혹시 먹튀 아니 지금? 아, 차례대로 열어야 되나? 시띵크. 생각했다. 그는 살아남는다. 살아남는 걸 생각했다. 미쳤다.
아님 말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필링 느껴버렸대요. 배고픔을 느껴버렸대요. 맞나? 그거 아님 말고요. 중요하지 않죠. 비슷했네. 아니 비슷하면 됐지. 왜 사람을 그렇게 해요? 무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맞은 걸로 해줘요, 그냥. 이제 살아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however, the perfect things that he control the world. Trust and movement. 미쳤다. 원어민 발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인형극을 싫어해요. 내가 진짜 좀만 좋아하는 거였으면 내가 읽었을 텐데 관심이 없는 거여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is arms are stretching. 그는 이제 팔을 스트레칭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he want stretched. 그는 원했다. 그는 스트레칭을 원했대요, 여러분들. 인형이 뭐 스트레칭을 원하지? 이상한 인형이네. 이제 코인 두 개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두 명한테 삑만 더 뜯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뻗는 거예요? 스트레칭이. 아, 이거야? 이 스트레칭이 아니야? 아, 말 왜 비슷하게 만든 거야, 진짜로. 이거는 외국이 잘못했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거랑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영어를 만든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죄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스트레치가 펼치다야? 진짜 말 더럽게 어렵게 만들어놨네. 역시 세종대왕님이 짱이라니까. 진짜 세종대왕님이 옛날에 그냥 한국어 책으로 다 찍었어야 했는데 진짜로. 아쉽다. 지금 살아계셨으면 진짜 국어사전으로 다 찍었었어요 진짜. 지금 저기만 열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안 열... 아 여기가 아니... 옆문이 안 열려요. 여기에 코인이 두 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죠? 일단 코인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열쇠가, 이거는 저 열쇠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담을 넘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한국인이었었으면 바로 담 넘었을 텐데. 혹시 너희 돈 좀 더 있니? 너희 나올 때마다 한 대다. 진짜 없어. 나 진짜 본다, 진짜로. 진짜 없군. 다리를 건너가 보라고요? 비켜라. 삽으로 때리기. 안 되네. 까비. 다리가 안 건너져가죠, 여기. 협박도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열리네요. 여기 어머님. 여기 통행료 있습니다, 어머님. 이 놀이터 얘 빌리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재밌게 노십시오. 그래, 이용하려면 이용비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어디서 공짜로 그래, 놀이터를 이용하려고. 내가 이러면 저 놀이터 만들어질 때마다 쳐다봤던 사람인데 당연히 나한테는 그 돈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저는. 좋아요. 이 동전으로 내가 놀이터를 만드는데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지. 두 개 받았습니다, 두 개. The perfect does not realize that three is a controlling wire on his head. 몰라. 지금 우리 편집자분이 다 영어 넣어주겠지. 이날을 위해서 편집자분을 고용했다.
문이 열렸어요. 아, 인형은 그의 머리에 조종선이 있음을 몰랐대요. 어, 아, 그러니까 인형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던 거네.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자기 위에 수많은 이제 그 약간 그 뭐냐 어 줄줄이 있는 걸 보고서 조금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어, that the wire which control and make the perfect things that she has herself. 라는 것 같고요. 버스 있던 부분에 진행딩 코인 하나 더 있어요. 그럼 그걸 먹으러 가야 되는 거야? 어. 어, 나 그거 다 했는데, 워킹데드 유프론티어. 저 다 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키쿠르님 어서오세요. 그럼 나 돌아가야 돼? 그 버스로? 귀찮게 하는 게임이. 여기가 아까 내가 거기고. 아니, 그니까 일로 가도 돌아갈 수 있나? 이상한 거 봐서 돌아가겠습니다. 예, 절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고요. 예, 오른쪽에서. 못 가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다시 열리지가 않아요. 나 이런 진행지 못 봐요? 나 이런 세이브로 통해서 돌아가야 돼? 이러면 여러분 세이브 통해서 돌아가야 돼요? 절대 못 가? 아, 알았어. 괜찮아. 나 세이브 했어, 아까. 내가 아까 그 토끼 옆에 의자에 앉았었지. 그러니까 통역사죠, 예, 통역사. 이게 통역사는 아닌데, 근데 이제 한국인인데 그냥 친구인데 말레이시아에서 사는 애였어요. 어, 내가 계속 이제 그 말레이시아 애들한테 이제 자신감 있게 계속 한국말로만 말하다 보니까 걔가 결국 통역을 해주더라. 보다 못해. 뭐지 저거? 샌드백인가? 이럴 때는 수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죽었나 아니거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럴 때 확인하기 좋은 방법은 010을 이제 주먹을 쥐고 전력을 한번 쳐보면 저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어떤 남자도 못 참아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자고 있는 사람도 깨웁니다. 그 정도면. 안 열리네. 어? 뭐야? 너 어디 갔니? 내가 불알 친다는 얘기 듣고 도망갔나? 이 자식 귀 있는 밝아가지고 까비 아깝소. 아, 너 왜 거기 있니? 너 아까 그 소리 들었구나. 잠시만, 지나가도 되니? 혹시 내가 지나갈게. 고마워. 잠시만. 너. 아, 너. 뭐야? 자오. 어디로 올 것이냐? 어디로 올 것이야? 나 어디로 와도 반응할 수 있어, 지금. 누구보다 빠르다, 지금. 내 다리가 지금 네 개로 보여. 착시 현상이 아니야, 이거. 뭐야? 사라졌네요. 아야야야, 안 사라졌어. 짠! 안 돼, 안 돼. 아니, 왜? 왜 나 그냥 가로 갔잖아. 여기죠. 존나 깔끔합니다. 미쳤어요. 그냥 깔끔해. 미쳤습니다. 거의 클린, 거의 세스코. 봤습니까? 내가 말했죠. 감을 잡았다니까요. 세이브. 아, 세이브는 사랑입니다. 아멘. 세이브 교가 있다면 들었을 거야. 세교. 저 스위트 홈이 1.9달러라는 겁니까? 미국 가서 살아야겠다.
내가 가야 되는 곳은 도코. 여긴가? 저 집밖에 없는데 길이?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길이 다 막혀 있고. 풀숲에 길이 있는 건가? 어딜 가야 할까? 아, 이쪽 뒷문으로 나갈 수가 있네요. 자기! 기다렸어. 너무 빠른데? 자기 이름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기는 아니래요. 전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서로 모르는 사람인가 봐. 자기가 아니었어. 달링이 아니었나 봐. 자기도 기억이 안 난대요. 무섭대. 얘네 왜 이리 태평하게 대화 아니야? 이 장소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대요. 김성훈님 어서오세요. 맞아, 뭔가 공포영화나 공포게임에서는 저렇게 약간 되게 착해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상해진다고. 뭔가 흑막이 없고 그래요. 그래요. 아까 출구 그 메시지를 보여준 것 같아. 이제 떠나재요. 그러니까 9살짜리 꼬맹이를 봤어? 아, 남자의 동생이요? 이름은 통이에요? 되게 통통하게 생길 것 같네. 조크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너를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죽어라. 제가 죽든 말든 내 알바가 아니다. 난 갈 길에 간다. 내 여동생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제 여동생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아, 이 사람 뭐야? 이거 마네킹 아니야, 또? 얘도 마네킹인가? 무슨 마네킹 마을인가 봐. 마네킹 왜 이리 많은 거야? 일단 화장실. 이거 남자 화장실 아니에요? 이거 들어도 돼, 이렇게? 저기에 코인 있다고요? 진엔딩 코인은 어디 있는데요? 이거 비번 이거 봤어요. 811 위에 것까지 보면 7811인가? 이건 나 받았지. 여러분, 저는 게임에 내가 못하는 건 영어밖에 없어. 난 영어만 해결되면 퍼즐도 약간 못하긴 하는데 저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고요. 집에 가야 한다. 여기가 내 집인가? 오케이, 오늘부터 여기 내 집이다. 아니, 포기하지.
조금 여러분 읽을 수 있게 좀 기다려 드릴게요. 오케이. 거기 우체통. 아, 여기 코인이 있네요. 오케이, 게이드. 그리고 여기에는 그랜마덜 이 피규어 같은 게 있고, 이것도 뭐 확인을 좀 해보면은 아 4533. 오케이.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잠겨 있는데 여기. 할아버지도 얻었나고? 김김김님 후원 만개 감사합니다. 아, 많은 후원 고맙습니다. 후원님 아,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코믹공 포겜 부탁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예, 많이 해드릴게요. 저는 항상 진지한데 사람들이 내 진지함을 보고 비웃더라. 항상 진지하게 해석해주고 진지하게 게임하는데. 리퍼를 얻었습니다. 문이 잠겨있어요. 리퍼면 못 열 수가 없다. 아니 사 앞에서는 모든 게 평등한데 나는 가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게임에서. 일단 세이브. 주수님 어서 오세요. 탑으로 이 마네킹을 깨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안되네. 봐줬다. 여기 나왔던 곳이고. 어! 딱 봐도 이거 할아버지야. 나루토 모양. 너 누구니? 저 자식이. 야 이거 우리 집 창문이야. 돈 내야 되는데 이거. 포토 사진이고요. 캐비 약간 장롱 같은 사진인데. 아 저게 여동생이야? 아 쟤 9살이야? 저 크기가? 좀 큰데. 최소한 14살은 돼 보이는데. 아 여기가 이쪽 문이네. 아까 잠겨있었던 문이. 여기가 아까 봤던 811 같아요. 역시나. 여기 아까 내가 왔던 곳인지 않니? 여기 내가 왔던 곳이야. 여기가 잠겨 있었던 곳이 여기랑 이어지네요. 아, 저 공포게임 왜 이렇게 재밌냐고요. 고맙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저 되게 답답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밌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여기 비번이 아까 그 나루토였죠? 순서가 이게 아니었나? 맞는데? 아! 등을 합쳐야 돼! 아 오케이. 원래 이런 로봇들은 옛날부터 합체였어. 맞아, 내가 그걸 까먹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합체! 안 되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거? 나 지금 멋있게 합체 외쳤는데 안 되거든.
아니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뭐 어떻게 합체해요? 퓨전을 왜 치수한다고? 아 할아버지 할머니 등 합치란 얘기가 아니라 아니 아까 합치라며. 아 나 진짜 합체 로봇 같은 거 나올까봐 기대했었는데 진짜. 아 오케이 그니까 4533만큼 가야 된다 이거예요. 4533 4533 아니 아래로 다섯 칸을 어떻게 가는데? 얘도 되겠는데? 다시 이거 눌러야 돼 이렇게? 할아버지 등방향으로 할머니 수세보라고요? 그러니까 다섯 칸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그 칸씩 띄우는 게 뭐야? 할아버지랑 방향 할아버지가 방향 할머니가 가는 횟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는 방향인데 밑으로 내려가잖아 근데 오는 어떻게 해? 아래로 다섯 칸 쭉 가라고요? 이렇게요? 아, 요렇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이해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할머니라도 넣는다 맞네요 할아버지도 넣는다 역시 일단 넣고 보는 겁니다 좋아요 There are things placed on the stand but nothing in interesting 그런 뜻이군요 예 필요 없어요 이 door is locked 열리지 않아 아직도 요거 어떻게 열어야 될까? 삽? 앞에 철사 쪽에 공구? 요게 요게요? 안 되는데. 아니, 얘가 여기 들어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뭔가 얻고 왔었어 했나?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요게 뭔가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벤치로. 열쇠랑 벤치랑 섞으라고? 이게 합체가. 아니 야 너는 그 구멍을 어떻게 알고 걘 니가 멋대로 구멍을 개조하니? 아니 열쇠 개조 다 장인이야 안 돼 안 열려
근데 안 열려 또! 다른 열쇠야? 야, 열쇠 진짜 트랜스포머인데. 막 지가 멋대로 막 합치고, 분리하고, 합치고, 분리하고, 막 그냥. 어디 열쇠지? 귀찮게 하네 진짜. 그니까요, 거의 프리존 줄 알았다니까요. 사실 열쇠 프리존인 거 아니야? 내가 보기 최종 메신저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지? 주차장에 열쇠를 쓰라고요? 파킹 요쪽인데 그러면? 아니 뭔가 막고 있는데? 결계가? 아니 여기도 못 들어간다고요? 발이 있는데? 주차장에 쇠창살을 미친. 오케이. 아니 저걸 어떻게 발견하라고 저딴 곳에 템을 놔두는 거지 이 게임은? 이해가 안 가네. 발견한 여러분들 아니었었으면 발견이 할 수 있었을까? 가끔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사다리. 아 이쪽에 있는 문을 연 거네. 오케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네요 담호를. 역시 열담할 줄 알았네요. 아유 알면 진작에 할 것이지. 다시 보기는요 제 그 알림 있잖아요. 저 미등록으로 계속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알림 누르시면 여러분들 다시 보기 볼 수 있습니다. 어 자기야 언제 왔어? 나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왔는데 시웃겨. 아니 쉽게 여기 왔을 거면 나를 데려갔었어야지. 자기야 자기 항상 그런 식이야. 됐어 헤어져 나랑. 난 지금 느꼈어 너랑 나랑 쌤쌤인걸. 이제 슬슬 가고 나온다고? 뭔가 좋죠 지금. 이게 너무 빨라요 영어가. 아 동생을 보았고 어디서 보았는지 알려준 거예요? 아 너 항상 나랑 만나면 그 여자 이야기뿐이지. 난 새로운 남자를 만나러 떠나겠어. 항상 9살 소녀만 찾는 저 남자를 위해서 내가 이제 사진을 준 겁니다. 그 자기 동생인지 뭐 하는 애를 찾는다고 해가지고 9살 찍으면 좀 크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하철인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시점이 신기하다. 잘 만든 것 같아. 퍼즐 좀 그지 같은 거 빼고요. 아 세이브다. 세이브는 사랑입니다. 쌤앤 좋아요. 계단에 성냥이 있다고요? 아 근데 나 여러분 너무 배고파. 지금 어떡하지? 안 돼. 참아야 된다.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저. 어! 성냥 오케이. 이제 드디어 이 소녀는 담배를 필 수 있겠군요. 담배만 참으면 된다. 좋았어. A쪽으로 좋아 안 되고요.
나무 판자가 막고 있기 때문에 불로 태우면 완벽하다. 나무는 불에 잘 타지. 오케이. 거기 화단에 뭐 있어요? 음흠. 아, 여기 요라고? 여기 화단을 삽으로 하면은 뭔가 기다란 통. 만능 파이프. 이것만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이걸로 적도 때릴 수 있죠. 아군도 때릴 수 있죠. 문도 열 수 있죠. 진짜 완벽하다. 공포 게임의 대명사. 이걸 우주도 구한 적이 있다는 전설의 파이프죠. 결단 열리죠. 이거 뭐죠? 가게라도 털어야 되나? 아, 뭐야? 이런 파이프가 어딨어요, 세상에. 나 한 번도 못 봤어, 이딴 파이프. 살다 보면 아군도 때리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가끔씩 아군한테 섬광을 던질 때도 있고. 지퍼를 뜯어봤어. 남성이 아유, 깜짝이야. 나 유혹하는 거니? 참나, 내 이쁜 건 알아가지고. 얼쩡각 짓는 거 보소. 전철 안에 코인 있다고요? 안 돼, 나 살 빼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라면을 먹으면요, 저는 내일 운동을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운동만 하고 살아야 돼. 기차 안에 오른쪽 의자에 진엔딩 코인 있다고? 오케이. 내가 저렇게 여성을 꼬셔봐서 아는데 꼬셔지진 않더라고요. 어, 뭐야, 내 피규어. 이놈의 인기란. 여러분들, 이번에 다이아 페스티벌에, 예, 제 피규어 뭐 이런 것들 만들어 오셔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다면야, 얼마든지 뭐 가능하지요. 응, 여기라고요? 여기 없는데? 나만 안 뜨나? 싫어. 나 이렇게 생겨서는 평생 여자친구 못 만들어요. 여기 있다고? 여기 왜 없지? 아, 여기 있네요. 아, 나이스. 아, 나 지렌지 못 보는 줄 알았네, 진짜. 나 버그 걸려나 싶었어. 나만 차별하나 싶었었어. 좋아요. 김김김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면 먹고 내일 야반까지야. 물결표. 큐피님 헬로 대답 좀 해줘요. 아, 서로 대화하지 마세요. 뭐 저분이 또 그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욕 안 하고 본다면 뭐 그분 저분도 시청자니까 상관없습니다. 어그로 끌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할 거 합시다. 일단 여기는 딱 봐도 어딜 봐도 파이프로 내려 찍는 거죠? 안 되네요. 오케이, 성냥. 변한 게 없다. 뭐가 변한지 모르겠다. 아, 여기 피규어를 녹이라고요? 내 피규어를? 그래야 돼? 날 화용시키는 것 같은데? 아니, 보통 이런 생각을 하나? 야, 나 사라졌어. 내 얼굴 사라졌어요. 어떡해. 김꾸미님 어서오세요. 요가서 정체성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얘한테 주자. 너희 가질래? 어, 맞았어요? 역시. 네, 땡큐. 내 감각이 깊지 않았어. 아무 인형든 팬티만 입히고 가져가면 그게 프리님 피규어 될 듯? 천호 후원 고맙습니다. 요게 이제 다른 그 네 개를 두면 되는 거지. 내가 갖고 온 이거랑 그리고
디퍼랑 하나가 뭐지? 파이프? 얘를 여기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파이프를? 이제 내 거야. 다시 돌려줘. 아니 저 내려왔으니까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좀 양아치긴 해도? 아쉽네 파이프를 잃은 건. 어차피 내려왔으니 아직 포기할 수 없다. 안 되네요 까비. 너무 착하다. 아 저거 한번 떨어지면 이제 동전 먹으러 못 가네. 하지만 저 동전을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진행길 루트 탄 거죠 여러분들. 좋아요. 1, 2, 3, 4 4개 코인을 먹어야 된다 했으니까 진행길 루트는 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면 제가 지금 미친 듯이 배고프다 정도겠네요. 이 네 가지 패스워드 1005 제 생일입니다. 안 되네요. 게임 센스가 없어. 내 생일이었어 봐 비번이. 내가 이 게임 엄청 홍보했을 텐데 진짜. 아 포스트 맨 오른쪽 한번 봐보라고요. 와 깜짝이야. 0부터 999까지 가자고? 이 포스터야? 아! 아 이거 딱 접혀있구만. 5201. 아니 이런 것들을 5201.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비슷. 이 하나 틀렸는데? 내 생일이라. 안돼 라면은 안돼. 라면은 진짜 안돼. 나 라면 먹으면 내 인생 끝이야. 내 인생에 미래가 없어요 저, 더 이상. 뭐야 웃는 소리? 누구인가? 어? 그 9살짜리 동생 아니에요? 거기 잠시만 동생아. 나 네 오빠 여자친구야. 문 좀 열어봐. 수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해코지할 생각이 없다고요. 언니야 언니. There is the base on the ground and a pic. 출? 출룩? 출룩? 픽철. 픽철이네. 아, 픽철 on the base. 기본 사진? 왜 웃는 거지 계속? Ground and a picture on the base. 그 순서를 잘 기억한다고요? 아! 3 2 2 3 저기 또 있나? 뭐야? 더블리 시키네 이만. 퓨전 풀고 있네 열쇠가. 여기부터니까 다시 2 3 너무 기분. 저게 9살짜리 웃음소리라고요? 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1 3 아 2 3 1 2 3 1 아닌데? 방금 아무거나 놨는데 괜찮은 겁니까? 괜찮은 것 같네. 이 얘가 3이었죠? 그럼 얘 놓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거를 마지막에 넣으면 문이 열리겠죠? 좋아요.
아 이거 엔딩 볼 때까지 할 겁니다. 마카드 돌았니? 어딨니? 언니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 집을 뚫고 왔단다. Where are you? 여 밑이니? 여깄니? 아 없네. 어딨을까? 너가 어디에 있어도 이 언니는 찾을 수 있어요. 기다려봐. 금방 찾아줄게. 절대 수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니 오빠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어디 갔지? 자식 잘 숨네. 그리고 별들이 표시되어 있는 곳.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를 이 별 열쇠로! 아닌가 봐요. 왜 안 열릴까? 체크를 해야 되나? 이게 지하실 아니에요? 별 표시가? 아하, 아니, 여긴가? 브린이 코 크시네요. 고맙습니다. 맨팔이 친구여서 그래요. 거기 말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집 안에 있나? 소파 앞에 있던 문이야. 소파 앞에 있던 문. 소파 앞에 있던 문. 여기잖아, 소파. 소파 문. 소파 문. 소파. 아, 지하실 어디야? 저기 문이라고? 저기를 갈 수는 없잖아요. 아까 세이브 포인트라고? 아, 바닥이라고? 아까 귀신 있었어요. 판자 같은 부분이요? 아까 세이브 포인트? 아까 세이브 포인트가 어딨지? 아 여기? 아 이거야! 알고 있었죠? 여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예. 다 같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세이브. 세이브는 사랑입니다. 좋아요. 아예 무슨 소리야? 저장 바로 했지 지금. 지금 저장칸 꽉 찬 거 보여요 여러분들? 올라가자. 아니 너는 어떻게 나보다 한 발 더 빨리 오는 거니? 나 좀 데려가 이제부터. 뭐야 말을 안 해. 뺨을 때려야 되나? 이상하네. 잠겨있네요. 아니 세이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쟤는 담 넘고 다니나봐. 아 이쪽 길이 있네요. 어 아까 이거 사진 둔둔 여기에 딱 9살 소녀가 다시 닫아. 다시 닫아. 다시 닫아. 나 못 봤다. 브린이 아무것도 못 봤다. 브린이 아무것도 못 봤어요. 뭐지 덩어리였나? 기억에서 딜리트 시켰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그 남자애가 죽인 건가? 저 오빠가? 저 오빠 아까부터 살인마랑 비슷하게 생겼던데. 어두워서 못 들어간다 했다고요? 양초?
햄이 없는데? 저도 양초를 찾고 싶은데 양초가 안 보여요. 아, 그냥 한 번 더 보는 거였네. 아씨. 아, 왜 닫은 거야, 이러면. 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자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일단은, 테디베어 인형을 얻었습니다. 테디베어 인형을 얻었는데, 얘를 한번 체크 한번 해가지고, 뭔가 템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없네요. 이 템을, 저 아까 남자애한테 주면은, 뭔가 반응이 있을 것 같죠? 나 여동생은 이제 죽었어! 뭐 이 나이! 하지만, 내가 있어, 자기야. 여동생이 여기서 자주 잡던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잤다가 화재가 일어난 건가?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가. 아, 여기서 자면 숨 막힌다고. 아, 뭐야? 자기가 사고가 나서 기억을 못했던 건가요? 아, 그러니까 돌아와서 깨워줬었어야 했는데 못 깨워준 거구나. 숨 막혀 죽은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너무 검은데? 근데 왜 불에 탄 거예요? 그럼 나도 유령이야? 아, 유령이니까 막 항상 내 앞에 있었던 거구나. 일단 열쇠를 얻었습니다. 동생이랑 오빠는 다 죽은 거고요. 여기도 아니네. 아니, 근데 여기는 얘는 왜 불탄 거야? 아니, 오빠가 안 들어오면 알아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여자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 열쇠는 어디 쓰는 거지? 너무 어둡다고? 오케이, 열쇠를 한번 찾으러 가겠습니다. 일로도 못 돌아가는데? 아니, 옆에 있는 곰돌이 인형이 불을 지른 건 아닐 거 아니야. 일단 저장 한 번만 다시 하고, 이렇게 된 거. 두 번째 저장하고. 아, 먼지가 그냥 숨막혀 죽은 거라고요? 저기서 숨막혀 죽일 수가 있어? 저렇게 그래도 구멍이 촘촘하게 뚫려있는데. 세이브는 했어요. 열쇠 쓰는 곳이 없는데. 애기를 다시 한번 볼까? 그러자. 아, 잠겨있네, 여기가. 아닌가봐요. 이런. 열쇠를 개줘야 한다고요? 장롱이 아예 안 돼. 열쇠를 어떻게 개줘야지? 설마 이걸 합쳐야 돼요? 아닌데? 아, 안 해보기 무서워서 다시 열기 싫대요. 아, 근데 읽을 필요가 없는 글인 것 같아서, 저거. 어딜 가야 할까? 반대편 갔는데, 없는데? 세이프 소파 앞에 네모요? 테이프 소파 앞에 네모 이거? 와,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참나 진짜.
어떠네. 레프트 웨이가 오른쪽이고 라이트 웨이가 왼쪽인데 이 게임은 레프트 웨이니까 레프트 웨이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야, 뒤에 뭔가 있나 보다. 일단 남자는 세이브, 여자도 세이브. 세이브는 사랑입니다. 오케이, 세이브 다시 하고. 그리고 반대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뒤로 한번 가보자고. 뒤로 못 가네요. 너무 어두워서 못 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반대로 써져 있을까? 원래 이게 사후세계 귀신들은 반대라는 게 이건가? 아, 그러면 두 개 다 보죠, 여러분들. 세이브 했으니까. 예. 그럼 일단은 왼쪽부터 가보겠습니다. 두 개 다 보자. 두 개 다 보면 되지. 여기 세이브는 7번에. 메모리 카드. 이 메모리 카드를 여기에 틀면 되는 건가? 좋아요. 저 헤드라이트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저것밖에 밝기가 안 가요? 여주가 나오네요. 여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야? 그러니까 앞에서 앞에 차가 거의 드리프트 치는데 아마 이게 남주를 박은 차가 아닌가. 그렇게 무시하고 가네요. 뭐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예.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서 왔는데 걱정하지 말래요. 해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The other end. You might still be in. 그러니까 여주는 남친이랑 통화하는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람 치는 얘기 쳤다는 얘기를 남자 친구가 하고 있는 거구나. 부럽다. 여행갈 여친 남친도 있고. 저는 뭐 배그 대회하러 미국 가서 괜찮아요. 부럽지 않아. 갑자기 헤어지겠대요? 오호호호. 담주 굉장히 쿨한데 갑자기 여행 얘기 나오자마자 헤어지대요? You're safe. 아, 그니까 여자가 같이 놀러 가자고 한 건데 남친이 둘러대는 거고 휴대폰 메신저를 확인해 보니까 남친이 바람 핀 걸 안 거라고요? 아, 남자 쓰레기네. 아니, 누구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한 명 만날 여성분도 안 계시는데 저렇게 한 명에서 막 두 명 세 명 만나니까 지금 우리가 여자친구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쓰레기 같은 남자. 진짜 저런 애들은 진짜 주사위 굴리면서 맞아야 돼요.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남자. 근데 이걸로 여주 얘기가 이게 끝이야? 이렇게 허무하다고? 겨우 남자친구랑 헤어진 얘기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거야 설마? 여주는 왜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봐야 한다고 이제? 왜
미안해요 여러분들. 때려서 미안합니다. 이게 반대편을 가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노래 좋다. 갑자기 노래 좋네. 넘어가는 키가 없네요. 아, 이번에는 로드해서 저장을 어디서 했죠? 7번이었나요? 아, 아니네요. 예, 잘못 왔죠? 예. 2번이었나 보네요. 오른쪽. 여기가 레프트 베이. 게임 제목으로 써져 있는 거죠. 길은 오른쪽이지만요. 여기서는 저장을 6번에 합시다. 1번, 2번, 3번, 4번이 써져 있고요. 컨테이너, 드링킹 워터, 파운션 맞나? 3번. 모일 박스? 스카이 저게 뭐지? 아인가? 아, 아까 코인 얻은 것들 편집하면 아무도 몰라. 좋아, 이쪽부터 갈게요. 여기가 원래 기본 엔딩이니까 기본 엔딩을 보고 진엔딩을 마지막에 보는 게 좀 날 수도 있죠. 오케이, 오른쪽부터 갈게요. 일단 여기 이렇게 울고 있는 장면. 설마 차에서 질식사로 죽은 거야? 영혼이야 이게? 야, 남자친구 하나 때문에 죽냐? 죽은 거네. 그니까 어떻게 쌍둥이 동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석하면 죽은 거지? 충격받아서 사망을 하냐? 차라리 그냥 나한테 시집을 좋습니다. 사용하고 여기가 진엔딩이죠 이제. 뭐 헤어짐의 슬픔에 죽었나봐요. 차에 벌레가 들어와서 위기 탈출 넘버원이냐? 맞아, 커플이 이렇게 위험하다니까. 이렇게 헤어졌다가는 사람이 죽을 수. 그래, 시벌탱. 똥차 가고 벤츠 오는 거지. 가자. 내가 헤어진 거야. 고땀 남자. 원래 마음에 안 들었어. 얼굴도 못 생겨가지고. 배그나 하자. 아 이러면서 다시 살아났네요. 뭐야, 산 거야 그러면? 아 밤은 여전하다? 죽은 거야? 아니면 아직 불금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아직 밤은 길다 이러면서 가자 클럽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 해석이 뭔지 좀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나 아직 밤이라는 거 보니까 죽어있는 거 같긴 한데. 여주가 약을 먹고 그 영혼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여주는 약을 먹고 유체 이탈을 한 거네.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길래 영혼만 나갔다 돌아오죠? 그냥 뭐 진 나가는 것처럼 잠시 가출하고 왔는데 영혼이. 아 그래가지고 영혼이 나갔다 온 거니까 그 시간적으로도 많이 간지 아는 거지. 그냥 죽진 않은 거죠. 그런 거네요. 참 영혼이 뭐 그렇게 쉽게 나갔다 돌아오고 그러는 것인가. 대단한 이야기를 만들었네요 거기는.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바.